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외 드론을 가져갈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해외에 많이 나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드론을 가지고 몇번 나가본 경험과 주변에서 보고 들은 내용들을 토대로 만들었으니, 드론과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가실 분들,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해외 드론을 가져가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멋진 사진, 영상, 그리고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일 겁니다. 풍경이 깡패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멋진 절경을 그냥 롱테이크로 찍고 BGM만 하나 넣으면 와, 소리가 절로 나는 영상 많이 보셨을 건데요. 또 커플들이나 가족 여행으로 해외에 나가서 드론으로 인생샷을 남겨오는 모습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이유들, 멋진 풍경 촬영, 뭐 멋진 문화재 유적지 촬영, 그리고 인생샷 촬영 등을 위해 드론을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턱대고 드론만 가져간다면 곤혹스러운 일을 겪으실 수도 있는데요. 해외에서 드론을 사용하여 압수를 당하거나 벌금을 내는 등 피해 사례가 좀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비행기 반입입니다. 자, 드론은 비행기에 반입이 가능할까요? 네, 정답은 반입 가능입니다.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외에서 드론을 날리겠죠. 그러면 기내 수화물로 가져가야 할까요? 위탁 수화물로 보내야 할까요? 둘다 상관없습니다. 단, 위탁 수화물로 보낼 경우에는 배터리가 드론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드론 파손의 우려도 감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 드론 유저분들이 기내 수화물로 드론을 가져가는데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기내 수화물의 리튬 배터리 규정입니다. 설명을 위해 우리나라의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수화물 규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수화물 규정을 보면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용량은 160와트 이내, 그리고 수량은 5개에 한하여 휴대 수화물로만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드론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이므로 이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드론 배터리를 5개 가져갈 수 있는가? 여기부터 또 머리가 아파집니다. 사실 리튬 배터리는 드론뿐만 아니라 각종 전자기기에도 사용됩니다. 특히 여행 필수품인 보조 배터리에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여행을 준비할 때 리튬 배터리 수량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비행기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 3분의 1은 해결하신 겁니다. 다음 단계는 해외 드론 규정을 파악하는 단계인데요. 국내 드론 규정은 그렇다 쳐도 해외 드론 규정을 어떻게 알고 지키냐 하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불상사를 당하기 쉬움으로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별 드론 규정을 모아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제가 사용하는 사이트는 UAV 코치라는 사이트인데요. 화면과 같이 각 국가별로 드론 규정을 모아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여행 국가를 선택하신 후 드론 규정 그리고 뭐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나 주소 까지 사이트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미리 파악하시고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친절한 사이트죠. 이렇게 인터넷으로 드론 규정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휴대폰으로 알아볼 차례입니다. 휴대폰 앱 중에는 다양한 앱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한다고 알려진 호버라는 어플을 추천드립니다. 이 호버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를 모두 지원하고요. 전 세계 각 국가별 비행 금지 구역, 그리고 비행 지도,
지작의 수치, 날씨까지 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여행 가기 전 UAV 코치에서 드론 규정을 파악하고 허가가 필요하다면 미리 허가를 받아두시고 여행에 가셔서는 호버 앱으로 비행 구역과 지자계 등을 파악해서 비행하시면 안전하게 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하시는 국가 몇 군데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가가 야간 비행 금지, 고도 150m 규정, 공항 반경 9km 정도 이내에 비행 금지, 또그 밖에도 국립공원에서 비행 금지, 사람이 많은 몰려 있는 곳에 수직 상공에선 비행 금지, 사유지 근처에서 비행 금지 등의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특이 사항만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베트남입니다. 아, 베트남은 그냥 드론을 안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에 베트남 드론만 검색하셔도 후기들이 많은데요. 아, 물론 가지고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운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드론의 반입부터 국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나라는 정말 많이 다녀오시는 태국입니다. 태국은 최근에 드론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는데요. CAA라는 곳에서 드론을 등록해야만 태국에서 드론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행자도 포함이고요. 등록하지 않고 드론을 날렸을 경우에는 약 10만 바트의 벌금과 최대 5년까지의 징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10만 바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0만 원에 바랍니다. 매비기 두 대죠? 네.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는 야생동물 보호 등의 이유로 드론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드론을 반입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케냐에 여행 가시는 분들이 드론을 가지고 가셨다 공항에서 뺏긴다는 내용이죠. 미국은 FAA라는 곳에 드론을 등록하고 비행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 유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휴양지로 많이 가는 괌 역시 미국령이므로 FAA에 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또 괌에는 군사기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군사시설은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 사전 허가를 반드시 득해야 하고요. 관광지에서만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본은 또 이렇게 사유지와 초상권 이런 문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호주는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프리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국가별 드론 규정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호주랑 대만이 정말 프리합니다. 호주는 기본적인 조종자 준수 사항만 지킨다면 별도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고도 규정이 120m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하시면 준비가 한 3분의 2 정도 끝나신 거고요. 마지막 3분의 1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행지에서 실제 비행입니다. 사실 여행지는 정말 전혀 새로운 곳이고, 언어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계절도 다를 수도 있고, 낮과 밤도 다를 수 있고, 어디서 누구와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곳이 바로 해외여행지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지에서 멋진 풍경을 담을 욕심에 날씨나 드론의 상태, 아니면 나의 조종 실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비행하다가 정말 몸만 돌아오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몸만 돌아오는 게 최악이고요. 그나마 더 나은 거는 메모리라도 들고 오는 거고요. 정말 슬프게도 메모리도 못 건지면 울어야죠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제 경험상에도 동남아 같이 개발도상국에는 아직도 인터넷이 2G도 안 잡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곳에서는 또 조종기가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해봤고 또 공안이나 경찰들한테 또 정말 AK 든 경찰들한테
둘러싸인 적도 있었고요. 또 갑작스럽게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이탈리아의 포지타노 절벽에서 드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제 비박 드론이 이탈리아에 있어요. 네. 또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나 개발도상국 같은 국가에서는 드론을 띄우면 주변에 인파가 되게 몰리기도 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소매치기나 강도 같이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또 경찰이나 군인이 총을 들고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드론을 막 가져간다고 하거나. 그래서 저는 드론을 뺏긴 적은 없는데 돈을 준 적은 좀 많고요. 드론을 뺏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법보다 돈이 위에 있으니까 있는 편이니까 약간의 용돈을 준비하셨다가 용돈을 쥐어주면 풀려나기도 합니다. 아, 물론 이거는 드론 관련 규정을 잘 지키셨을 때 이야기고요. 제가 너무 막판에 이제 걱정되는 말만 좀 늘어놓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여행지에서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항상 갖고 계신다면 멋진 풍경, 멋진 문화유산, 인생샷, 누구든지 남겨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론과 함께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즐거운 여행, 안전한 비행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